don't think I leave my bed. All my garden shriveled dead. It's been long since 17. It's been long since remedies. So mulligans, do you mind if I take a swing? Promise you I'll make it there in 3. When the going is tough. 전체적으로 조금 뽀송뽀송한 피부 표현을 해줄 거라서 처음엔 모공을 다 가려줄 수 있는 소화 패션을 사용할게요. 여기에 또 뭐가 났었는데 제가 그냥 짜버렸거든요. 이렇게 흉터가 남았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브라운 색감과 무화과 느낌이 나는 장미색과 브라운 느낌을 가득 넣을 거예요. 그라운드 플랜의 미스트를 여기 스펀지에다가 뿌려줄게요. 그리고 살짝 되직하고 좀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할게요. 제가 그냥 미스트만 뿌리고 스펀지 자체를 아예 물에 적시지 않은 이유는 물에 아예 적신 스펀지로 블렌딩을 하게 되면은 표현이 너무 촉촉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약간의 뽀송뽀송함은 유지를 하되 그래도 너무 속이 건조하지 않을 정도로 해주기 위해서 미스트를 딱 두 번만 뿌렸어요. 저는 이 네이처리퍼블릭 파운데이션이 한창 엄청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핫하게 떠올랐을 때 사서 바로 써봤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엄청 잘 맞는다라고 그 당시에 맨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면 좀 제 생각보다 약간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도 있었고 아주 촉촉한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또 아예 매트한 것보다 약간 벨벳 마무리감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보다 제 얼굴에서 너무 빨리 건조해져서 좀 텁텁해 보이는 느낌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이렇게 물 묻은 스펀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그 쿠션에 딸려있는 에어퍼프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한 번 더 뿌려야겠어. 근데 웬걸 그 스펀지를 물에 탁 적셔서 블렌딩을 해주니까 피부 표현이 제가 원했던 그 깔끔하면서 약간 벨벳 느낌? VDI 컨실러. 정말 무난하게 촉촉한 데일리 컨실러로 쓰기 좋아요. 너무 노랗지도 않고 색이 딱 저한테 되게 잘 맞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큰 부분만 이걸로 이렇게 두드려주고요. 확실히 컨실러로 이렇게 한 번 더 밝혀주면은 되게 얼굴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얼굴이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컨실러 작업은 진짜 웬만하면 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네즈 라이트 핏 팩트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퍼프를 사용을 할게요. 손등에 톡톡톡톡 조금 덜어내주세요. 파우더는 이렇게 퍼프에 덜어서 할 때는 쉽게 텁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가볍게 올려줄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보송하고 벨벳한 게 컨셉이라서 유분기를 아예 싹 다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거의 얼굴 전체를 다 파우더를 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튜토리얼에서. 굉장히 뽀송뽀송해졌죠? 아리따움의 아이돌 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1호 약간 섞어서 좀 더 부드럽게. 오늘은 조금 도톰하지만 너무 앞꼬리가 강조되지 않게 그려줄게요. 앞을 조금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인상이 확실히 더 되게 뚜렷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오늘은 색조들이 조금 더 잘 비춰졌으면 하는 마음에 눈썹은 너무 진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딱 이 정도? 끝꼬리는 많이 내리고 다음 키스미의 헤비 로테이션. 살짝 눈썹을 밝게 염색을 해주고 싶어서 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밝은 색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발색이 너무 좋아서 살짝만 해줘도 되게 티가 팍 나는 제품이에요. 자칫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하면 발색이 팍 올라오거든요. 그거 조금 조심해주셔야 돼요. 삐아의 아몬드 블러썸. 앞에서부터 잡을게요. 제가 원래는 한 여기서부터 잡는데 바로 끝에 내려오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코 모양 전체적으로 도톰하고 둥글둥글하게 잡고 싶어서 여기도 너무 뾰족하고 좁게 하지 않고 살짝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할게요. 그다음 여기를 한번 끊어주고 여기를 끊어주면 코끝이 좀 더 동그래 보이는 느낌이 탁 생겨요. 여기 동그랗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제가 평소에 하는 그 코 쉐이딩보다 좀 더 둥글둥글하고 코가 좀 더 뚱뚱해 보이지 않나요? 그다음
좀 더 큰 브러쉬로 얘를 잡아서 턱도 다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저는 여기 광대 쪽을 많이 좀 들어오고 웃었을 때 이렇게 뾰족해지는 이 부위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웃었을 때 여기가 확 들어가면서 좀 더 V라인 효과가 탁 나거든요. 애교살도 평소보다 훨씬 더 아래 라인에 영역을 잡아서 좀 도톰하게 넣어줄게요. 제가 저번 겟레디에서 약간 언더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그다음부터 언더 메이크업을 강조하는 거에 약간 맛이 들렸는지 요즘 진짜 많이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애교살부터 도톰하게 잡고 먼저 들어갈게요. 블러셔를 미리 깔아줄 건데요.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16 브랜드의 밀크티샷. 약간 톤 많이 다운된 살구색인데 이거를 베이스로 깔면은 진짜 어디 깔든 너무 예뻐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얘를 좀 가로로 넓게 깔을 거예요. 오늘도 블러셔를 섞을 건데 약간은 짙게 발색을 해줄게요. 제가 딱 원했던 느낌이 나와서 아주 좋아요. 이것도 같은 16 브랜드인데 얘는 무화과샷. 이름도 딱 무화과샷. 제가 원했던 이런 색감. 이거는 조금 더 작은 영역에 바를 거라서 브러쉬도 좀 더 작은 색으로 주고 얘는 사실 발색이 되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묻히고 올려줄게요. 얘도 똑같이 웃은 다음에 가로로. 아까는 이렇게 넓게 밀크티샷을 깔았다면 이번엔 조금 더 좁게 가로로. 색깔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늘은 볼의 색감을 쨍하게 올려줄게요. 브러쉬 아까 바른 걸 최대한 색을 덜어서 거의 뭐가 묻지 않게끔 그다음에 블렌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쓸어줄게요. 제가 블러셔 이렇게 좀 짙게 한 거 최근에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머지의 소피 베이지. 약간 주황빛 도는 브라운색인데 이거를 조금 넓게 깔아줄게요. 눈썹 위까지 올라가게끔. 언더를 아까 말했듯이 도톰하게 이렇게 채워주세요. 다음 뒤로 블렌딩. 다음 이니스프리의 반짝이는 꽃잎이라는 약간 옐로우 골드 색상을 눈 앞머리부터 오늘 펄은 딱 여기에만 해주고 끝낼 거예요. 다음 바비브라운의 샴페인이라는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런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얘는 그냥 눈 가운데 한 번 정도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가운데만 살짝 발라줄게요. 다음 에뛰드하우스의 200년 된 초코가게. 이걸로 언더를 얇게 전체를 다 지나가주세요. 라인까지 한 번에. 오늘은 속눈썹도 붙이고 브라운 컬러로 마스카라를 해줄 거라서 라인은 그냥 이렇게 섀도우로만 칠하고 끝낼 거예요. 오히려 브라운의 이런 색감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라이너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섀도우로 조금 부드럽게 푸는 것도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 앞 트임을 살짝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는 길게 일자로 빼주세요. 색감을 조금 더 묻혀서 뒤에를 퍼트려서 올려줄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블렌딩을 한번 해줘야지 좀 더 자연스럽게 경계가 짙지 않고 이어져서 섀도우로만 그릴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막아주면 더 좋습니다. 언더를 살짝만 더 짙게 들어갈게요. 이거는 릴리 바이 레드의 모카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예요. 조금 짙은 브라운으로 전체 다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고 언더도 풍성하게 마스카라를 발라줘요. 근데 이 마스카라는 제가 색 때문에 선택을 한 건데 사실
첫 번째 코트를 바르고 두 번째 코트를 바를 때 너무 빨리 굳는 경향이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다루기 약간 힘든 것 같아요. 브라운으로 하니까 느낌 확 다르죠? 마스카라 색이 브라운이라 그런지 되게 눈 화장이 더 화려한 느낌이 됐죠.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이렇게 하나 낱개로 되어 있는 가닥 속눈썹이에요. 전체를 다 붙이지 않고 필요한 데만 좀 빼서 붙일게요. 오늘도 듀오 프레다. 지금 속눈썹이 제가 그린 라인보다 좀 더 짧잖아요. 그래서 그 끝에 쪽에 얘를 붙여줄 거예요. 모자란 것 같아서 하나 더 끝에 붙일게요. 딱 필요한 부분만 붙이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게 딱 연장이 가능하죠. 오히려 이쪽 눈은 앞이 너무 비어 보여서 앞에다가 작은 거 하나 더 붙일게요. 이거는 이글립스의 빈티지 코랄 색상이에요. 엄청 벨벳 질감의 무스 타입이거든요. 손으로 뭉개가면서 바르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포실포실한 느낌의 질감이라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벨벳 플러스 보송함 그런 질감을 딱 나타내고 싶을 때 바르기 좋은 립이에요. 그 다음에 클리오의 루즈힐 벨벳 9호 로즈 브리즈라는 컬러예요. 이게 완전 딱 무화과 색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로 바르면 레드기가 많이 올라와서 일부러 웜한 컬러로 바탕을 깔은 거예요. 이거를 안쪽에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조금 스타일링을 끝내고 브라운 색감과 그 무화과 특유의 좀 짙은 장밋빛을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완성이 됐을까요? 사실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막 여러 번 연습해본 게 아니라 막 이 색과 이 색을 합치면 예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게 탁 실제로 나왔는데 결과물이 생각보다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메이크업을 좀 자주 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썸네일에는 이렇게 핀을 하나 더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것까지 약간 꼽고 그 다음 찍어봐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